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무조건 두 개를 꼽아야 돼를 기본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아. 재화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만. 아. 그러니까 내가 PC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 금액 내에 끼워 맞춰야 돼. 억지로 끼워 맞춰야 된다. 그러면은 얘를 그렇게 예를 들면 네, 네. 그러면 두 개 포기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근데 이제 뭐 여기서 나는 고클럭 메모리 막 오버클럭 메모리 쓰려고 하는데 싱글 채널 이건 아니고요. 예, 네, 네. 네,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케빈치 최정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메모리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특히 이 메모리가 두 개씩 꼽히잖아요. 네. 이게 왜 두 개 꼽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단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옛날로 우리는 역사 얘기 좋아하니까. 또 다이브 들어가야죠. 어차피 다음 주에 다시 디테일하게 얘기할 텐데 네.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네. 우리 옛날에는 심소켓이라고 있었어요. SIMM 심소켓. 네. 그 아마 자료사진 나갈 텐데 그 심소켓을 옛날에 486이나 386 꼽을 때는 4개씩 꼽았어요. 아 요즘 말로 풀뱅이네요. 그 당시 지금으로 네. 보면 풀뱅이네요. 아 그때는 메모리 뱅크가 한 8개, 16개씩 있었어요. 왜냐하면 메모리가 8비트 메모리야. 그리고 72핀 심을 쓰면 그게 펜티엄 시절에 쓰던 메모리인데 72핀 심을 쓰면 그건 2개씩 꼽아야 됐어요. 펜티엄이 외부는 64비트예요. 네, 그러면 메모리가 2개씩 꼽으면 몇 비트일까요? 그럼 32비트 메모리예요. 네, 네. 지금 SD램은 64비트 메모리. 그쵸, 64비트 네, 지금 그러니까 네, 하나씩 꼽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이해가 되죠. 네. 아주 오래전부터 메모리는 여러 개 꼽는 거야 라는 게 그냥 익숙해져 있어요. 486 시절에는 메모리를 2개 꼽으면 안 돌아가는 거지. 4개를 꼽아야 돼. 무조건 부팅을 하려면 4개를 꼽아야 돼. 그냥 최소 단위였어요? 최소 단위인 거예요. 72핀 10램 같은 경우에는 2개씩 꼽아야 됐고요. 아니면 부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 꼽아도 부팅이 되죠. 그쵸. 근데 2개를 꼽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듀얼 채널 때문에 그래요. 그쵸. 뭐 이거는 듀얼 채널은 많이 아시니까. 네. 그럼 이제 듀얼 채널이 왜 등장했냐를 얘기하면 되지. 그렇죠. 듀얼 채널이 왜 필요했지? 왜 듀얼 채널은 등장했을까? 네. 이제 이야기를 하면 돼요.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면 또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386, 486은 너무 오래됐고 2000년대 초반까지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네. 펜티엄 3가 500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펜티엄 3가 1기가를 찍죠. 네. 500에서 1기가 가는데 1년이 안 걸려요. 그렇죠. 저번에 저희 저번에 한번 저희가 얘기했어요. 아마 PC 관련 보고. 영상으로 띄울 것 같아요. 1년 또 1년 뒤에요? 1년 뒤에. 94년에. 네. 펜티엄 7호를 출시해. 네. 얘가 코드명이 P54C야. 네. 75메가부터 100메가까지. 네. 이때부터 이제 인텔이 욕을 내놓거든요. 그리고 P54CX가 120메가부터 200메가까지. CPU 헤르츠 말씀하시는 거죠? CPU 헤르츠. 네, 메가헤르츠. 메가헤르츠. 네. 이때부터 펜티엄부터 메가헤르츠 개념을 쓰니까. 네. 아. 이게 이때 당시인데 94년부터 95년, 96년, 97년 계속 이제 펜티엄 시리즈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네. CPU가 처음엔 75MHz, 100MHz, 120MHz 같은 소켓에 클럭만 높은 제품이 이제부터 막 등장하는 게 펜티엄 시대예요. 불과 4, 5년 사이에 CPU 클럭이 60MHz에서 1기가까지 올라간 거예요. 거의 20배가. 그러네요. 그죠?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1년이 더 가면 펜티엄 4가 등장하는데 기본 2기가, 3기가. 지금도 CPU가 3, 4, 5기가잖아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CPU가 3, 4, 5기가였어요. 지금도 3, 4, 5기가고. 그쵸. 클럭이 너무 비약적으로 급증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니까 CPU가 계산을 해서 데이터를 넘겨주면 다른 컴포넌트에서 처리를 해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건 다 느려. 아... 그러니까 아 나머지를 올려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여기서 등장하는 게 이제 오버클럭 하시는 분이 너무 많이 잘 아시는 FSB가 등장하죠. 아, FSB. 프론트 사이드 버스. 네, FSB. 네. 이 프론트 사이드 버스가 뭐냐면 CPU와 어차피 저희가 다이어그램 나갈 텐데 CPU와 칩셋을 연결하는 데이터 버스예요. 이 데이터 버스 규격이 아까 1기가라 그랬잖아요. 네네. 펜티엄 3가 FSB가 133메가헤르츠예요. 가장 높은 게. 서울 내에서는 강변도로가 20차선이에요. 네. 근데 고속도로만 가면 갑자기 4차선으로 줄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고속도로만 통과하기 시작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막히고 막...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갔다가 고속도로만 통과해서 나오면 다시 서울은 20차선이고. 그러니까 차선으로 이해하면 되게 편해요. FSB는 8분의 1
가량밖에 안 돼요. 메모리는 더 느리죠. 그쵸. 당시에 사용했던 메모리가 SDRAM이었는데 SDRAM 기본 클럭이 66메가헤르츠였잖아요. 그러니까 CPU는 1기가, FSB는 133메가, 메모리는 66메가야. 급또 반짝이네. 8분의 1이었는데 16분의 1인 거예요. 차선으로 치면 이제 두 차선 되는 거네. 너무너무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인텔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를, 이 구조를 개선해야 돼. 이게 이제 CPU 기술은 충분히 올랐어. 이 기술을 개선해야 전체 시스템 속도가 올라갈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관련된 기술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이 쉽게 말해서 이게 메모리 대역폭이 부족하다는 거겠죠. 그렇죠. 메모리가 느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메모리가 너무 느려. 네, 메모리의 처리 성능을 올려주는 거 외엔 답이 없는 거지. 아... 그래서 메모리 처리 성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텔이. 그러면 이제 인텔이 고민하기 시작했으면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인텔이나 뭐 다른 데서 어떻게 해결했나요? 삽질이 시작돼요. 해결이 아니라 삽질이요? 여기서부터 삽질이 시작돼요. 근 3년간의 삽질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3년 정도가 지나서 해결이 되는데, 3년 동안은 난리 브루스 난장판이 벌어져요. 그 난장판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얘기할게요. 첫 번째로 인텔이 들고 나온 솔루션이 뭐냐면, 아, 그런 메모리를 고클럭을 써야 되겠어. 그래서 고클럭 메모리를 쓰자. SDRAM은 너무 느려. 그래가지고 들고 나오는 게 RDRAM인가요? 램버스 DRAM이에요. 네. 네. 램버스 DRAM. 저는 들어는 봤는데 네. 써보진 않았고. 네. 그래서 저희가 램버스 DRAM 준비했어요. 네. 이거예요. 저희 사무실에 있나요? 네. 저희 갖고 있어요. 네. 이게 램버스 DRAM인데 이거 삼성에서 만든 거거든요. 지금 들고 계신 게 네. 들고 계신 게 PC800. 똑같은 네. 거니까 하나는 뒷면 보여요. 네. 이렇게. 요게 이제 램버스 DRAM이에요. 양면에 방열판이 있는. 여기는 근데, 단면이네요? 네. 당시에 SDRAM 메모리를 저희가, SDRAM 메모리도 저희가 들고 와봤는데, 이게 당시에 SDRAM 메모리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당시에 램버스 DRAM 메모리예요. 남들은 다 이 메모리 쓰는데 혼자서 방열판 들고 다녔어. 방열판이 기본이야. 한마디로 열이 좀 세다는 거네. 네, 세다는 얘기지. 네. 안 받은 미디어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갖고 오면서 뭐 겸사겸사를 갖고 왔는데, 이거 저희가 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이게 뭘까요? 아, 그 가짜 메모리. 예. 네, 이게 터미네이터. 예. 네. 네, 이게 램버스가 진짜 개판인 메모리예요. 그래 가지고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메모리 뱅크가 4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램버스 DRAM을 2개를 꼽아요. 그러면 나머지 2개 비어 있잖아요. 네. 지금은 2개 비워 놓고 쓰죠. 그쵸. 얘는 비우면 안 돼요. 얘는 비어 있는데다가 이거 비어 있습니다라고 꼽아 줘야 돼요. 이게 터미네이터예요. 이거 저희가 아직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비트 찍혀 있잖아요. 네. 어페이서 찍혀 있고. 네. 이게 아비트가 찍혀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혹시 그 보드에서 같이 주나요? 네, 보드 화면 주는 거예요. 네. 보드에 들어가 있어, 기본적으로. 그냥 서비스처럼. 네. 그러니까 메모리에, 보드에 메모리 뱅크가 4개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2개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아... 너 2개만 쓸 거니까 4개는 안 쓰지? 그러니까 2개 들어가 있고, 만약에 4개를 다 꼽으면 그럼 버리면 되고. 근데 버렸다가 메모리를 2개 뽑았어. 네. 2개만 쓰려고 했어. 네. 그러면 2개가 필요하잖아. 네. 내가 이거 버렸어. 그럼 못 쓰는 거야. 참 진짜. 난장판이에요, 당시에. 이거 램버스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얘는 직렬 메모리야. SDRAM은 병렬 메모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편해. 데이터 통로를 좁게 고속으로. 네. SDRAM은 데이터 통로를 크게 많이. 천천히. 그래서 SDRAM은 클럭이 느려요. 네. 100메가, 66메가, 네, 네, 100메가. 그렇죠. 네. 얘는 400메가예요. 오, 많긴 많네요. 당시에. 네. 400메가헤르츠 메모리인데, 실제로는 얘가 DDR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네. 400메가헤르츠인데 800메가헤르츠로 작동. 800메가로 이해하시면 돼요. 아. 그래서 PC800이에요. 네. 그러니까 실제 800메가의 효과를 내는 거예요. PC66 SDRAM 메모리가 비교했을 때 대역폭이 1.6배 이상 높아요. 아. 네. 두 배 가까이 높아요. 그러니까 인텔이 얘를 채택하는 거예요. 아... 이걸 쓰면 되겠군! 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메모리... SDRAM은 너무 느려. 메모리도 빠른 거 쓰자. 네. 이걸 써야 되겠어. 라고 이걸 채택을 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데이터 통로를 좁게 고속으로 구현한다고. 네. 그러면 채널 본딩을 하면 되잖아.
8비트를 두 개 묶는 게 더 쉬워요? 64비트를 두 개 묶는 게 쉬워요? 기술적으로? 8비트 묶는 게 더 쉽지 않을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멀티 채널로 채널 본딩을 하려고 일부러 16비트로 만든 거야. 아, 일부러 작게 만들어가지고 묶으려고? 네. 그래서 램버스는 처음부터 멀티 채널을 생각하고 만든 거예요. 그럼 이제 쉽게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램버스는 처음부터 인텔은 멀티 채널을 구현하려고 한 거예요. 램버스를 써서 일단은 하나를 꼽아서 출시하고 나중에는 얘를 듀얼 채널, 트리플 채널, 쿼드 채널로 채널 본딩을 하면 되겠군. 근데 이 채널 본딩이 뭐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 LTE. 저희 핸드폰. 우리 핸드폰 LTE. LTE 채널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네.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채널을 3, 4개를 불러와서 조합해서 보내는 거예요. 채널 본딩 기술이에요. LTE가. 사실상. 네. 그러니까 3G와 4G의 차이는 채널 본딩을 하냐 안 하느냐 차이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싱글 채널과 듀얼 채널 똑같은 거예요. 인텔도 아 그러면은 멀티 채널로 하면 되겠구나. 램버스를 써서 좀 앞서 봤네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램버스를 도입을 해요. 그때 등장하는 게 듀얼 채널이에요. 아... 처음에는 펜티엄 3 때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등장을 할 때는 싱글 채널만 등장해요. 근데 나중에 펜티엄 4가 되면 기본 듀얼 채널이 돼요. 펜티엄 4 윌라멧 그리고 노스우드 시절에 듀얼 채널 램버스. 그래서 메모리를 두 개를 꼽고 두 개는 이 터미네이터를 꼽고 네, 그런 식으로 그때 당시 이제 처음으로 등장한 게 그때죠. 그때 AMD도 있었잖아요. 네네네. AMD 듀얼 채널은 좀 뒤에 등장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차피 다음 주에 다시 얘기할 텐데 램버스가 망하거든. 네. 네, 지금 없잖아요. 회사가 망하는 건 않고. 네, 지금 이 방식이 없는 거 보면 망했다는 거겠죠. 이거 플레이스테이션 3. 옛날 그 플레이스테이션 3에 이거 들어가죠. 에, 잠깐 들어가긴 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PC에서는 안 써요. PC에서는 안 쓰는데 이게 당시에 썼다가 가격이 워낙 비싸서 망했거든요. 그래서 인텔이 나중에 DDR3램을 쓴 저걸 들고 나와요. 플랫폼을 다시. 네네. 그 DDR3램을 쓰고 그 1년 뒤에 듀얼 채널 DDR이 등장해요. 원래는 램버스보다 DDR이 먼저예요. 사람들이 DDR을 나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개발된 게? 네, 개발된 게. DDR이 먼저예요. 먼저 등장했는데도 나중에 등장한 게 인텔이 나중에 써서 그래. 램버스에서 이미 한번 듀얼 채널을 썼잖아요. 네. 그러면 똑같이 듀얼 채널을 하면 되잖아. 그쵸. 네. 그래서 DDR을 가지고 듀얼 채널을 구현하죠. 그게 2003년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DDR. 그게 이제 그 펜티엄 4 프레스캇. 프레스카 하면 생각나는 거. 보일러 놔줘야 된다는 거. 네, 아버지 댁에 보일러 놔둬야겠어요. 그때 등장하는 게 듀얼 채널 DDR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두 개를 꼽으면 성능이 대폭적으로 향상하는 거죠. 듀얼 채널 DDR이 나중에 등장한 이유가 뭐냐면 당시 기술로는 채널 본딩을 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아, 그 당시 뭐 SD램 시절이나. 네, 왜냐하면 얘는 16비트잖아요. 그러니까 16비트 두 개를 채널 본딩을 해서 30비트를 만드는 거였거든. 그건 간단하죠, 상대적으로. 네. 근데 SD램은 64비트예요. 그쵸. 그러니까 두 개를 묶으면 128비트가 그쵸, 되잖아. 그러니까 128비트를 64비트 채널 본딩을 하는 거 훨씬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구현이 돼요. DDR을 가지고 채널 본딩 구현을 하면서 이제 DDR의 시대가 열리고 이제 램버스는 이제 아작나고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네, 메모리를 두 개를 꼽는. 그래서 두 개 꼽으면 성능이 좋아지고요. 하나 꼽으면 성능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되는 거죠. 듀얼 채널의 역사네요. 딱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네. 그러면은 이제 최근 메모리 얘기도 조금 해볼까요? 최근 메모리 상황은 어떤가요? CPU가 고클럭이 되면서 메모리와 다른 제품이 느리니까 이거를 고속으로 올려야 되는 게 해결점이다, 인텔에. 네. 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다 해결됐어요. 지금은 다 뭘로 해결하죠? PCI? PCI 익스프레스. 네. 지금은 다 PCI 익스프레스 다 연결을 하잖아요. 네. 당시에 그 펜티엄 4 노스우드 같은 게 대역폭이 FSP가 400MHz였거든요. 네. 곱하기 8 하면 돼요. 8432잖아요. 네. 3.2GB/s예요. 네. 최소가. 네. 근데 지금 PCI Express 레인이 16배속으로 가면은 거의 32기가 가까이 그렇죠. 될 거예요, 지금. 뭐 정확한 건 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PCI Express를 연결하면은 대역폭을 무한대로 구현할 수 있어요. 16배속, 32배속, 그렇죠. 14배속 그냥 계속 뭐 붙이면 되니까. 레인만 많으면. PCI Express 기술이 이거랑 비슷한 거야. 아. 시리얼 기술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계속 갖다 붙이잖아요. 네네. 갖다 붙여서 채널 본딩하는.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은
칩셋과 메모리의 통로와 그런 부분은 없어요. 옛날에는 CPU와 칩셋이 연결하고 칩셋이 메모리랑 연결하고 칩셋이 GPU랑 연결하고 칩셋이 사우스브릿지하고 연결하는 그쵸, 스타일이었죠. 그, 당시에는 칩셋 위아래 두 개 있었죠. 노스브릿지, 사우스브릿지. 근데 지금은 CPU가 직접 메모리를 컨트롤해요. 그쵸. 왜냐하면 자꾸 칩셋 여기 병목 현상이 생기니까 어디 하나 거치면 당연히 느려질 수밖에 네, 없죠. 왜냐하면 여기 다 섞이잖아. GPU 갔다 온 거 섞이고 메모리 갔다 온 거 섞이고 칩셋 가져온 거 섞이고 다 여기 섞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찢어놓은 거예요. 그 지금은 CPU가 다 컨트롤해요. 그리고 모든 기능이 CPU에 거의 다 통합되고 CPU와 칩셋에 연결하는 것은 그것도 PCI Express로 연결하죠. 이거 이름은 DMI라 그러는데 그쵸. 그래서 다 거의 다 해결됐어요.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듀얼 채널이 필요하다고 등장한 시점에 SDRAM 규격이 100MHz, 66MHz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역폭이 64비트니까 기본 800에서 1066, 1300밖에 안 돼요. 1.3기가밖에 안 돼요. 지금 DDR4 3200 기준으로요. 25.6GB/s인데요. 몇 개예요, 도대체? 네, 지금 그러니까 이 채널 번딩 기준으로 하면은 이거를 25개를 꼽는 그러니까 DDR1 66메가 하나를 25개를 꼽는 것과 거의 일치하는. 그럼 대역폭이 그만큼 늘어났어요. 그쵸. 그리고 그것도 옛날엔 칩셋을 통해서 갔는데 지금은 칩셋을 통하지 않고 직접 CPU와 연결을 하고요. 메모리 컨트롤러가 CPU 내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지금은 연결을 그렇게 해서 병목 현상이 거의 대부분 다 해결됐어요. 예. 그래도 여전히 그래도 부족하기는 해. CPU 뭐 성능 처리보다 더 커야 돼요. 아. 왜 그러냐면 두 배가 돼야 돼. 아, 그래요? 예. 아. 데이터를 주고받으니까. 그러니까 갔다가 오니까. 갔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두 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통로가 두 배가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통리를 1:1로 맞추는 것도 부족한 거예요. 두 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전히 부족해요. 네, 여전히 부족해요. 근데 지금은 데이터 병목 현상이 옛날에는 FSB 여기 여기 막 다 걸려 있어서 가지고 서로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끼리 서로 치여서 들어가는 거야. 이 그 우리 그 자동차 그 저거한테 끼어들기 하듯이 그쵸, 미친 듯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다는 거. 정도죠. 전용 도로는 깔려 지금은 있다. 전용 도로 다 깔려 있고 전용 도로가 최소 20차선, 24차선 그 정도 되는 거죠. 옛날에 1차선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심하진 않지만 많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데이터가 더 많기는 해요. 그래서 듀얼 채널로 꼽으면 향상돼요, 성능이. 도로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DDR4 3200 기준 25.6GB/s라고 했잖아요. 네. 듀얼 채널로 하면 51.2GB/s. 진짜 거의 채널이 두 개 본딩되니까. 네, 두 배 되네. 그리고 DDR5로는 4800 기준으로는 38.4. 그다음에 듀얼 채널은 76.8이에요. 또 두 배 정도. 네, 또 두 배예요. 그러니까 오르죠. 그러니까 성능이 실제로 듀얼 채널 하면 올라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지만 옛날만큼, 그러니까 옛날에 듀얼 채널을 처음에 인텔이 도입하려고 한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에요. 옛날에는 정말 심각했어요. 아예 규격을 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10분의 1, 2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근데 지금은 20분의 1까지는 아닌 거예요. 한 80%, 70%, 60% 이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레이터시 문제가 있기는 해. 그렇지만, 옛날에 비해서 듀얼 채널의 효용성이 엄청나게 크진 않아요. 그때는, 듀얼 채널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전체 성능이 10%가 왔다 갔다 했어요. 장난이 아니에요? 네, 전체 성능이 10%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SDRAM하고 듀얼 채널 DDR하고 비교하면은 시스템 성능이 막 20-30%가 왔다 갔다 해요. 네, 진짜 그랬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 목을 매는 거야, 거기 사람들이. 그리고 메모리가 여전히 싸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품에 비해서 저렴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를 두 개만 꼽으면 성능이 프레임이 10프레임이 더 나온다는데 이걸 안 꼽을 거야? 그렇죠. 별로 그렇게 꼽아야지. 그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다는 거죠. 지금은 성능 차이가 나는데 대략 3% 정도 나요. 3%? 예. 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기술이 최소 조건을 충분히 최소 조건을 충족하면 그 이상은 감수성이 떨어진다고. 그쵸. 하나 꼽으면 65프레임, 두 개 꼽으면 67프레임. 그럼 어떻게 할래요? 그냥 뭐, 그냥 하나 꼽고 쓰기.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게 그때만큼 효용적이진 않아요. 이 앞으로도 계속 두 개씩 꼽아야 돼요? 꼽는 게 좋을까요, 그냥? 아니, 여유가 있으면 두 개씩 쓰세요. 네, 여유가 있으시면. CPU도 좋은 거 쓰셔야 되고 많잖아요. 그럼 당연히 두 개를 꼽아야지. 너무 당연한 거죠. CPU가 성능이 좋을수록 두 개 꼽는 거는 권장되는 거죠. 아, 그렇죠. 네. 네. 그거는 당연해요, 지금도. 어쨌든 두 개 꼽으면 무조건 성능이 향상돼요. 벤치마크 점수는
달라요. 그건 확실히. 그건 확실해요. 확실히 다르겠죠. 예, 네, 확실히. 그리고 실제 프레임도 약간의 차이지만, 몇 프레임 차이지만, 프레임 차이도 나요. 뭐, 고성능 시스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당연히 필요하고, 내가 고부하 작업을 하면 할수록, 당연히 듀얼 채널 써야 돼요. 팁이라든지. 계속 시스템을 갈구는 작업을 하면 할수록. 예, 네, 그래서 뭐, 점유율을 최대한으로 많이 쓴다거나, CPU 점유율을 최대한 쓰는, 뭐, 인코딩이나. 영상 인코딩. 예, 네, 그런 거 할 때는 권장돼요.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시스템 비싸잖아. 그쵸. 기본 2, 300만 원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메모리 하나 아끼려고 안 꼽는다고? 5, 6만 원짜리 하나. 그러니까 그거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쓰셔야죠. 예, 네, 그건 나오면 맞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고민은 좀 했으면 좋겠어요. 메모리를 선택을 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 어떤 부분이 있죠? 맨 처음으로 뭘 고려해야 될까요? 용량을 먼저 결정해야죠. 용량. 네. 용량을 지금 같은 경우에는 16기가 쓸 거냐 32기가 쓸 거냐. 그쵸. 그걸 먼저 결정을 해야죠. 일반적인 데스크탑에서는 네. 16기. 가급적이면 크게 쓰세요. 첫 번째 순위는 용량이 먼저예요. 16기가 쓸 거냐 32기가 쓸 거냐 그걸 먼저 결정하세요. 네. 용량 결정했잖아요. 네. 그럼 두 번째는 가급적이면 고클럭 메모리를 쓰는 거죠. 클럭이 뭐 예를 들어 DDR2 같은 경우에 2666 2666하고 3200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요. 네, 맞아요. 그러면 3200 쓰세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채널 본딩 한 이유가 그 클럭을 올리기 버거우니까 채널 본딩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가격 차이가 안 나는데 2666, 3200 있으면 당연히 이걸 써야죠. 높은 걸 써야죠. 예. 네. 근데 이제 이게 일정 순위 넘어가면서부터 가격이 안드로메다로 올라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전 지점까지만. 그러니까 DDR4 같은 경우에 3200이 넘어가면 가격이 올라가죠. 그렇죠. 3200까지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크게 시스템 성능을 그 민감해야 하지 않으면 막 고성능 시스템으로 막 이렇게 뭐 수랭하고 이런 거 하실 분들은 그건 다른 얘기고. 예. 그리고 듀얼 채널. 세 번째. 그거는 세 번째 선택이 맞다.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무조건 두 개를 꼽아야 될 기본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재화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러니까 내가 PC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 금액 내에 끼워 맞춰야 돼. 억지로 끼워 맞춰야 된다. 그러면은 얘를 그렇게 예를 들면 그러면 두 개 포기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근데 이제 뭐 여기서 나는 고클럭 메모리 막 오버클럭 메모리 쓰려고 하는데 싱글 채널 이건 아니고요. 예.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변수는 있어요. 어떤 변수죠? 내장 그래픽을 쓰면 얘기가 달라져요. 아, 그렇죠. 네. 이거는 많이 유명하잖아요. 네, 내장 그래픽을 쓰면 얘기가 달라져요. 내장 그래픽을 만약에 내가 GPU를 별도로 쓰지 않고 내장 그래픽을 쓰신다, 그럼 무조건 듀얼 채널 쓰세요. 그렇죠, 그건 네.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아작이 나요, 성능이. GPU가 그 메모리를 공유해서 쓰잖아요. 그쵸, 네. 내장 GPU가. 네, 내장 GPU가 오더를 두 군데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장 그래픽을 쓸 때는 별도의 메모리를 쓰진 않으니까 옛날에는 GPU 그 내장 그래픽용 별도 메모리 있었던 것도 알아요? 전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사이드 포트라 그래가지고 AMD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에다 그 메인보드에 메모리 포트를 별도 꼽는 게 있었어. 별게 다 있었나? GPU 메모리 무조건 듀얼 채널 쓰셔야 돼요. 내장 쓰실 때는 그러니까 내장 쓸 때는 무조건 두 개 쓰시고 외장을 쓴다. 그리고 나는 성능이 민감하지 않다. 그럼 하나만 꼽으셔도 전체 재화가 제한돼서 하나만 꼽아야 되는 상황이 됐다. 쓰셔도 괜찮다. 예. 네. 근데 프레임 차이는 2, 3프레임, 3, 4프레임은 난다. 확실히 조금 3% 정도? 3% 정도는 난다. 네. 더 좋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뭐, 다른 뭐, 방식으로 더 뭔가.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듀얼 채널이 있으면 트리플 채널도 있잖아요. 그쵸. 쿼드 채널도 있고. 그쵸. 예. 네. 있어요. 있어요? 예, 네, 있어요. 그럼 옛날에도 듀얼 채널 말고 트리플 채널 이런 거 나오지 않았어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예. 네. 트리플 채널 대표적으로 유명한 제품이 인텔 블룸필드. 걸프타운. 아, 맞아요. 네. 그게 i7-9XX 계열하고 i7-9X0X. 네, 맞아요. 들은 것 같아요. 요게 트리플 채널이에요. 쿼드 채널은 지금도 있어요. 그쵸, 저거 HDD. 예. 네. 하이엔드 데스크탑. 예, 네. 쿼드 채널이 가장 유명한 게 지금 이제 AMD 스레드리퍼. 네, 맞아요. 예, 네. AMD 스레드리퍼는 쿼드 채널이에요. 그리고 인텔 i7의 일부 기종이 있어요. 이제 가장 최근에 1900 같은 거. 아, X 시리즈. 예, 네, 네, X 시리즈. 네, 네. HDD 계열은 쿼드 채널 쓰죠. 네. 그래서 쿼드 채널 제품이 일부 있었고 쿼드 채널은 하이엔드 제품은 항상 다 있었어요. 그렇죠. 거의 최상위 제품은 인텔 제품 그 아이비 브릿지 이후에 최상위 제품은 거의 다 쿼드 채널이었어요. 아.
이제 메모리가 듀얼 채널이 이제 거의 일반화된 상황에서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 있죠. 예, 네, 근데 이미 나왔어요, 제품이. 있나요? 예, 네, 이미 제품이 있어요. 뭐죠? 또 애플이야. 뭐. M1. 예, 네, M1. 피드 스프레더가 반으로 잘려있고, 메모리 칩 두 개 박혀있잖아요. 예, 네, 맞아요. 그냥 하나를, 한마디로 온보드 시켜버린 네, 거예요. 온보드 아니고, 온 CPU. 온 CPU. 그쵸. 온 CPU화 되겠죠. 온 CPU화 되겠네.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가냐면, 레이턴시 문제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제가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데이터 통로 폭을 아무리 만들고 고클럭으로 하더라도 레이턴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넣어버린 거예요. 그냥 합체시켜버린 거예요. 아예 합체시킨 거예요. 이 다음 더 빠른 메모리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 다음으로. 그러면 아예 그냥 CPU하고 메모리를 동일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CPU 다 이 구조 안에 메모리를 아예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야 그러면 이제 클럭이고 뭐 다 필요 없어요. 없어져 버리죠. 그렇죠. 예. 네. 그냥 CPU 메모리 자체가 없어지는 메모리 거.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이 CPU에 메모리가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레이턴시 문제 다 없어져 버리니까. 이렇게 되면은 모든 병목 현상이 다 해결돼요. 근데 이거는 당분간 시간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 제 생각에는 저 앞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포스트 PC 같은 거. 네. 뭐 미니 PC, 일체형 PC, 그쵸. 뭐 AIO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M1처럼 온다이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성능이 대폭적으로 개선될 거기 때문에 포스트 PC 계열은 이런 식으로 직접 포함하는 방식으로 가는 가능성이 높아요. 저번에 그 노트북 뉴스 얘기하면서 나왔던 새로운 규격이랑 비슷하게 나온 것도 있고 요즘 노트북 되게 얇은 거 보면 온보드 된 메모리들 되게 네. 많더라고요. 현재 레거시 PC는 네. 기본적으로 현재의 모듈형을 고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 모듈 고수는 기본적으로 고클럭화로 더 갈 거예요. 그거는 뭐 그거 외엔 답이 없어요. 아. 고클럭화.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DDR5잖아요. 그러니까 DDR6, 7, 8 이런 식으로 계속 사실상 DDR부터 DDR5까지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저 클럭밖에 없는 거 같아요. DDR2, 3, 4, 5 차이. 클럭이요. 클럭 차이밖에 없어요. 뭐 바뀐 게 그러니까 없어요. 클럭 차이예요. 그다음에 전력을 얼마나 덜 먹게 할 수. 아, 맞아. 그것도 요번 DDR5에서도 조금 곽간가는 부분이 그렇죠. 했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전력을 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 차이 있지. 기본적으로 20년 전에 개발한 DDR과 현재 DDR5 기술은 동일해요. 예. 네.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클럭을 더 올리면서 고성능을 구현하면서 레이턴시도 떨어뜨리면서 더 저전력을 구현하는 식으로 그냥 갈 가능성이 높고 한 방향으로는 포스트 PC에 아예 납땜을 하거나 CPU에 들어가거나 M1처럼 아니면 아예 CPU 안에 그 구조 안에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온다이화 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클럭은 떨어져도 얘가 더 효율이 좋아요. 그쵸. 네. 클럭은 떨어질 수 있어도 효율은 얘가 더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하잖아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밖에 있는 거하고 뭐가 성능이 좋아요? 당연히 안에 있는 게 성능이 좋지. 그쵸. 왜 자꾸 온치파 하겠어? 불순물이 중간에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 통로를 하는 모든 중간 과정이 다 생략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네. 앞으로 메모리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가면은 확실히 빨라지고 좋겠네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